메카닉이 공원만 누르고 있어요. 무조건 사이드로 게임 끝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조성준 메카닉 조성준은 스팀이 싫거든요. 그럼 지금도 없으면 은폐배신 공을 잡나요? 공격적이다 확실하잖아요. 공격에 필요한 건 공원밖에 없어요. 배신 대신 배신 히드라가 붙을 수가 없는 이유는 기갑병이 살아있기 때문에 붙어야 그래도 붙어서 이라면 그래도 붙어서 더 벤신 잡아야 됩니다. 벤신을 줄였는데 바퀴와 히드라가 다 잡혔어요. 그렇죠. 추가 배너 내려오죠. 자, 추가 바퀴 빨리 나와서 한 번만 더 이 자리 밀어내야 돼요. 이병열 이거 밀어내고 생각해야 돼요. 예. 이걸 밀어내야 되는데 이병열 선수가 조합이 조금 상대가 되고 있거든요. 공격하면서 자리 잡죠. 자, 이러면서 사령부 늘어나요. 네, 들어오는데 히드라 깔끔하게 밀어내야 됩니다. 이병열 히드라 골좀 받고요. 네, 방금 모르겠나요? 야, 뒤에 있는 저 차이가 어떡하죠? 어떡이는 그래도 어떻게 그런다고? 야,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이라이 밀어줘. 야, 밀어내면 살아야지. 뭐가 인구수가 비슷하게 되면 메카닉도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럴 때 바퀴가 상당히 하면서 찢어지고 점프해서 잡아야죠. 맥스판 바퀴거든요. 근데 또 히드라 가져볼 바퀴가 공격을 갈 수는 없습니다. 맥스판 네. 살아남았고요. 잘못한 두기 대동하고 들어옵니다. 자기 진짜 중요한 여기 끌어오면 안 되죠. 자기 아직 끌어오면 안 됩니다. 저 위쪽에 공손이 자리 잡은 거. 자, 그렇죠. 거기다가 인터넷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치가 쌓여있기 때문에 앞서서 가니까 상무사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 대단히 어떡합니까? 이건 공통보다 늦어서 오히려 저거 돌려봤어요. 예. 딱 방이 끝장내는 건데 조종재 메카닉이 한 방이 아니고 두 방 세 방이 있고 그렇죠. 그와 함께 수비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공격자 메카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누가 메카닉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야 살무사 구름 대박 구름 진짜 대박 한개 오 양쪽 구름은 진짜 대박 떨어졌거든요. 잡아야죠. 이병수 끌어야 돼. 이병수 끌어야죠. 한 방만 더. 야 대박. 이병 제대로 끌어야죠. 잡아내죠 이병열이. 역시 이병열도 막아 잔처. 그렇죠. 전술적으로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길 가망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나가서 근데 잘 잡았어요. 지금 이병열 선수가 진짜 잘해 유튜브 인터넷에 나오자마자 소모전 안 하고 자원 세이브를 때까지 다시 한번 기다렸거든요. 땅굴 준다거든요. 자 이제 누가 먼저 도전 시작하는 거 아니냐요? 이거 다이크 먼저 가서 흑구름 해야 되는데 흑구름이요? 자 이병열 이거서 중요한 거 살면서 끌어줘야 되는데 안 가요! 흑구름! 우와 흑구름! 자 아래쪽 전 우와! 그래도 추적한 수비! 흑구름 먼저 올라가서 흑구름 대박입니다! 테란 지갑에 황색 경고! 대신 터졌어요. 대신 저 뒤에 있는 병력 정리가 됐고 이라인 못 해도 이라인 시간 명령이 여기서 버전을 이병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도요 대신 끌었거든요. 네 끌었습니다. 대신 가야죠. 있었는데 아 벽돌이야. 그럼 지금 여는 지금 땅굴 전술이 대신 땅굴이요. 여기 어떻게 가죠? 지금 땅굴 가야 되겠나요? 미래에 봤나요? 봤어요 내려야죠. 아니에요 못 봤어요. 진짜 죽였어. 내면 죽게 들어가고 있어. 땅굴이 나오죠. 울트라 힘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어, 울트라 두 개 폈어요. 빨리 나와줘. 여기서 울트라이스가 잡히게 되면은 조현희 선수가 벤시 힘 받거든요. 각개격파죠. 그렇죠. 지금 울트라 밖에 하는 게 다 빠졌죠. 됐어요. 야. 자 울트라 소비 많이 됐지만 지금 7시 땅굴 망이 됐는데요. 저그 인구수 200 아닌데 네. 울트라 6개밖에 없어요. 네. 가스도 없어요. 자 그럼 이거 땅굴 망했죠. 근데 살모사가 약간 좀 시설 끌고 진균이 초대가 터져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살모사 왔다 갔다 하면 따라오잖아요. 살모사도 없어요. 진균 사는 마지막 살모사 정준규 사라졌어요. 진균 어 진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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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근데 벤시 준비 시상 들었을 때 막상 골상님 하면 지금 하면 지금 하면 벤시 단계야죠. 진균 진균 벤시 단계 벤시 단계 아 그죠. 딱만 지키는 그런 메카닉이 아니에요. 이병헌 선수는 단 한 번에 진균 대박이 딱 한 번은 나오죠. 나와야 가능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 없으면 히트라 다 죽습니다. 진균 아 좋아 진균 수명 메카닉은 가고 이병열은 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울트라이스도 찍었는데 울트라이스도 찍으면
깨졌어. 대운명 최후의 메카닉이 나옵니다. 난 꼴망. 저거 진짜 바로 깨졌어. 본인이 깨도 됐었는데 오히려 그거 그거 깨주는데 한 방은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의 기적 나오네요. 우리의 기적 올라오다가 바이크가 다 잡혔어. 지금 막타 절반의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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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죠. 자 그 여섯 시 깨야 돼요. 갑자기 깨고 이런 여섯 시 깨야 돼요. 자 이거 여섯 시 빨리 깨야 돼요. 자 최후에 빨리 오는 컨트롤 가야죠. 오 붙었고 오 그거 할게요. 오 자 막타 안돼 이거 이거 예 최후에 이거 그만 보고 여섯 시 가야 돼요. 여섯 시 근데 이제 조성주 6시 깨지면 힘 없어요. 고수 공포를 하죠. 날개 펴지고 비상하고 있었는데 날개 부러져 있어요. 6시간 돼. 6시간 돼. 어우! 야! 이러면 이병률도 자원 없죠. 와, 이러면 어떡하죠? 근데 문제가 여기 이거 막으려고 방문해버리면 예. 그날 6시 수비 경계 보여요. 6시 역시 똑같이 돌린다는 점이 큽니다. 자원 그렇죠. 찾고 다니는데 없어요. 서로 간에 대탈 드디어 찾았네요. 서로 간에 대탈 그만이가 되게 되면 조성주는 예. 웃을 수밖에 없죠. 다시 쪽 자원 받은 거 보면 이거 어떡하죠? 이건 내가 이겼다! 그렇죠! 들어갑니다. 혹시 아 이거 모르겠나요? 야 마지막 인류 최고의 메카닉입니다. 그래서 6시 마지막 메카닉 진짜 인류 최강의 메카닉 최강의 메카닉 이 바람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네, 메카닉, 마녀 메카닉 메카닉 전문가를 가졌거든요. 그렇죠. 우영이 선수는 도스키즈도 싸우고 있는데 어 여기 아 요니가 조성주가 메카닉을 쓰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격형 뭐. 메카닉의 창시자 아 이제 적은 방금 터보지마 아 이태란의 메시아 자 갑니다. 떠오르는 구세주가 되고 있죠. 예, 진짜 위로. 최후의 메카닉을 잡으라 벤시 냈다 좋아합니다. 이길 수 없다면서 잡아내요. 아 신규진 벤시 안 돌아와요. 이러네요. 이들 놓으면 안돼요. 신규진 이들 안 놓으면 자 차라리 잡은 거 보세요. 안돼요. 나왔어 대란 병력이 진짜 인류 최후의 메카닉이네요!